이 채소의 이름은 단맛이 나는 뿌리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채소의 잎과 씨 그리고 뿌리를 훌륭한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뿌리가 붉은색이며 단맛이 나는 무라는 뜻으로 홍당무라고도 불린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건강지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채소는 건강에 매우 많은 도움을 주며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각종 암 예방에 매우 탁월한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팀의 임상시험 결과 당근을 먹은 그룹의 암 진행 위험이 3분의 1가량 감소한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메타 분석에 따르면 당근을 많이 먹을수록 유방암 위험이 60% 감소한다고 합니다. 미국 암연구협회에서는 당근과 비전분 채소 또는 과일과 같이 섭취하게 되면 소화기관암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고 발표한 기록이 있습니다. 5만 7천 명을 대상으로 한 영국 대학 연구에서는 결장암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근은 각종 다른 암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과 덴마크의 합동 연구 결과, 당근에 함유되어 있는 팔카리놀 성분이 암의 진행 위험을 감소시켜준다고 발표했습니다. 팔카리놀은 천연 살충 성분인데, 이 성분이 항암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당근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각종 암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카로티노이드는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많은 암을 예방하는 역할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 환자 혈청 속에는 정상인보다 카로티노이드가 10%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카로티노이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암세포 성장을 막아주어 각종 암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카로티노이드는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나타납니다. 흡연자가 카로티노이드 영양제 또는 보충제를 섭취하게 되면 폐암 발병률이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에 있는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 우리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 눈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당근을 섭취하게 되면 백내장, 녹내장, 한국인 3대 실명 원인 중 하나인 황반 변성까지 예방해 주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안구가 자주 뻑뻑하고 건조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당근을 매일 먹는 걸 추천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팀에 따르면 당근을 섭취하게 될 경우 안구 표면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주어 안구가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비타민 A는 또한 피부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비타민 A는 콜라겐의 생성을 도와 피부를 탄력 있게 가꿔주며 항산화 능력을 갖고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해 새로운 피부 세포를 재생시켜줍니다. 당근에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당근 같은 경우 LDL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LDL 콜레스테롤이란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하는데 혈관벽에 과도한 콜레스테롤 침착을 유발하여 동맥경화증과 심장질환, 성인병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남아있는 나트륨을 배설시켜서 혈압을 올려주는 레닌을 억제하여 줍니다. 하버드 의대팀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 당근을 자주 먹지 않는 사람이 당근을 일주일 동안 5회 이상 먹는 사람에 비해 뇌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70% 정도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뇌혈관 염증을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걸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연구팀은 당근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감소시킨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당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느 과일과 같이 당근도 껍질째로 먹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는 베타카로틴이 당근 중심부에 비해 2.5배가량 더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잘 씻어내서 껍질째로 먹어야 좋습니다.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인데, 여기서 지용성 성분이란 물에 쉽게 잘안 녹는 성분이란 말입니다.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에 살짝 볶아서 먹게 될 경우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60%가량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사과랑 음식 궁합이 잘 맞아서 아침에 당근이랑 사과를 같이 갈아서 드시게 되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반대로 당근은 오이나 무하고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당근에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브산 산화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오이나 무 같은 채소와 함께 섞거나 즙을 낼 경우 비타민C가 파괴됩니다. 오늘은 당근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수많은 효능을 가진 당근, 오늘 집에 당근 하나 사가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